코스닥이 3,200선만 깨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승추세를 재개해도 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변동성을 수반할 때, 등락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자. 그럼 팀장님은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그런 부정적 이슈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증시를 좋게 보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그러면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으면 좀 이 증시 조정은 좀 더 컸을까요? 조금 더 컸을 수는 있겠죠. 네.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이구 내가 걱정했던 거를 현실화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네. 뭐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 긴축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2013년의 경우가 네.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시작되었던 시점인데 유동성,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 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들을 사들이면서 그렇죠. 사는 만큼 돈을 푼다라고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산이 쭉 늘어나면은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멈추면은 공급을 멈췄다. 떨어지면은 흡수하고 있다. 네. 자산을 팔아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2000 금융위기 때부터 여기 때까지 올라온 게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4조 좀 넘는데 작년 뭐 좀 흔들리긴 했지만 작년부터 2020년부터 최근까지 풀어낸 돈의 규모도 4조예요. 네. 이때는 한 4년 동안 풀어낸 규모고 이때는 딱 1년 만에 엄청난 속도와 규모와 강도로 돈을 풀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요. 테이퍼링이 언급된다라고 해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유동성의 흐름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6월 FOMC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테이퍼링이 언급되다는 것은 극히 낮다. 네. 왜냐면은 제가 2013년으로 돌아가서 어떤 시점에 어떤 시그널로 인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나를 봤더니 고용이었어요. 중요한 건. 고용.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네. 요 회색 파란색이 실업률이고요. 네. 그리고 요 회색이 비농가. 그러니까 농업 취업자 수 말고 비농업 취업자 수들을 총 고용자 수입니다. 네. 2008년 초만 하더라도 네. 1억 3,800만 명 정도가 네. 정점이었다가 이게 쫙 떨어져서 1억 3천만 명 밑으로 갔다가 네. 고용이 회복되면서 2013년 5월, 6월 지나면서 1억 3,500만 명이 넘어서고 이게 가시권으로 들어왔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테이퍼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약 이때 지금 현재는 1억 5천만 명 이상, 1억 5,200만 명 정도가 됐던 게 쫙 떨어져서 1억 3천만 명 밑으로 갔다가 쫙 올라와서 1억 4,400만 명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만 명씩 신규 고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7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은 올해 연말이나 가야지 저 고점권이 가시권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고용을 본다면 6월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이 언급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빠르다면은 8월 잭슨홀 미팅 또는 9월 FOMC 회의 저는 그보다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물가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테이퍼링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네. 미국 중앙은행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멀지 않은 시점에 진정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포인트로 맞추고 보는 것은 완전 고용이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테이퍼링이 언급됐던 게 2013년 5월이고 2013년 12월이었는데 물가 정점이 아니라 물가가 쫙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하향 안정세를 잡은 다음에 테이퍼링이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가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고용 상황이 어느 레벨에 와 있냐가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의도를 조금은 알 수 있겠죠. 네. 고용이 아직 완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23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버리겠다?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 물가가 여기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많은 사람들이 긴축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것이지 네.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시장 흐름들이 조금 더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적응이 되고 진정이 되게 된다면 2023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더 빠르게 당겨지진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요때거든요, 요때. 네.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증시가 등락을 보였는데 테이퍼링이 언급될 때 4, 5% 출렁출렁 했다가 네. 다시 올라가고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좀 출렁이긴 했는데 뭐 출렁이는 폭도 한 4%에서 5% 정도였고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국면 동안에는 올랐습니다. S&P 500은 15.7%, 나스닥은 25.5%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증시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빠졌냐? 유럽 쪽에서는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워낙 강하게 움직였어요. 네. 달러가 급등을 하고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왜냐면은 채권 금리가 그동안은 움직이지 않다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예상보다 빨리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촥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 아니 물가래 채권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신흥국 시장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금리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들도 좀 덜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달러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강하게 움직이긴 어렵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테이퍼링이 조금 후퇴했다. 2023년에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당겨졌다. 네. 이 두 개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좀 후퇴했다는 부분들에 조금 더 무게를 중심을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FOMC는 3개월마다 열리나요? 거의 매달 열리는데 네. 3월, 6월, 9월, 12월 달에 네. 경제 전망과 점도표,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이 전망치를 공개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중간중간에 있는 FOMC는 그냥 큰 변화 없이 네.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3, 6, 9,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은 테이퍼링 언제 한다고 보세요? 저희 하우스 네. 전망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는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달일 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 상황들을 보면은 올 연말쯤에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8월, 9월 달쯤에 우리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그리고 12월 달 가서 이런 정도의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다음 연초부터 이런 스케줄로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나온 통화 정책이었다. 네. 왜냐면 물가도 높았고 GDP 성장률도 7%고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였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은 좀 비둘기파적인 흐름들에 조금 더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9월 지나면서 걱정보다는 좀 안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투자자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 카드 이야기를 네. 조금 더 당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좀 많이 걱정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길래 오늘도 좀 떨어지겠구나. 다음번 네. 좀 떨어져서 좀 안 좋겠구나. 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또 어제 떨어진 것만큼 또 비슷해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왜 이게 사실 별로 영향을 좀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주식이. 일단은 네. 이면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고 동안 그 금융시장들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네. 위험 지표라든지 리스크 지표들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에 그림은 왼쪽은 미국 재무부 경제 시스템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고요. 네. 오른쪽 그림이 더 중요한데 회사채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네. 그거죠. 뭐냐면은 긴축이 되거나 유동성이 흔들리거나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게 되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안 올라가고 있네요.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지고 있죠. 네네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 전반의 위험에 대한 리스크들을 극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채권 금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번 FOMC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네.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부러지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굉장히 상당히 매파적이라고 평가받는 스탠스를 취했고 네. 반면에 파월 연준 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은 다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한 거잖아요. 요 두 가지 시점이 만들어지면서 연준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
6월 FOMC 회의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지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의미는 아 향후 물가가 오를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가나 금리나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꺾여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거 굉장히 계속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네.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를 네. 활용해서 유동성 공급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막 흡수하거나 막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단기채는 좀 팔고 장기채는 사면서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막 벌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조종하겠다라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연준은 이번 통화 정책 단기적으로는 조금 완화적으로 좀 길게는 좀 긴축적으로 가져가면서 손 안 대고 돈 안 쓰고 시장이 알아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본다면은 연준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좀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긴 호흡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줬다. 야 우리 인플레이션 통제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시그널 하나랑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일정 부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다는 네.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금리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달러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가 지금 뭐 92포인트를 넘어서고 네. 원달러율은 1130원을 넘어서고 뭐 네. 좀 불안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면은 달러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 격차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률 격차를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일단 통화정책 격차는 미국이 다소 매파적으로 가면서 좀 달러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네. 할 수 있는데 GDP 성장률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는 둘 간의 격차가 미국에 월등하게 좋았고 유럽은 지지부진했던 상황이 이렇게 좁혀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흐름들은 유로 강세, 달러 약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3포인트는 넘어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율 기준으로는 1130원을 넘어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그림을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올해 초부터 달러 인덱스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었는데 요 그림 때문이에요. 이 진한색이 영국이고요. 네. 이게 유럽, 이게 영국이고 이게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인데 올해 초부터 3월까지 쫙 떨어졌어요. 얘는 그러니까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한 전망치가 쭉 떨어지면서 얘는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아라는 걱정을 했었고 반대로 미국만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유로 약세 그림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유로화가 영국이 쫙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미국은 쫙 6%대까지 올라오고 좀 다소 속도가 둔화되면서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쫙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번 달 6월 FOMC 회를 거치면서 통화 정책이 좀 미국 쪽이 좀 정상화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다 보니까 반등을 세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률 격차 그것도 올해 2021년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좋았던 그림이 만들어졌던 시점이 93포인트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수준을 넘어서 갈 것인가? 금리 인상은 2023년인데 그러기 쉽지 않다. 왜냐면은 지금 유럽이 영국이 이렇게 쫙 치고 올라오면서 달러가 쫙 내려왔다면 지금은 유로존이 바닥을 잡고 유로존까지도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국경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행객들도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경기 흐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뭐 93포인트 정점 수준에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원달러율은 1135원에서 1140원 요 가격대가 네.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1130원에서 40원대가 이때도 이 수준에서 등락을 막 반복하다가 튀어오른 다음에 쫙 올라간 그림이 나왔고요. 지금도 쭉 떨어졌다가 요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차트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은 1135원, 1145만 넘지 않으면 시장 흐름이 크게 망가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도 쓰긴 했는데 네. 코스피가 3200 안 깨지면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네. 뭐 시장이 더 흔들려가지고 320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추세는 바뀐 거 아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을 보면은 네. 지금 11.44배가 어떤 수준이냐면 작년 10월 말 11월 초 코스피가 2400선에서 왔다 갔다 한 12주 동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탁 튀어 올라서 쫙 올라간 듯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월, 12월, 1월 초까지 2400에서 3200까지 완전히 다이렉트로 올라갔을 네. 때 그때 저점이었던 밸류에이션 수준이 11.44배예요. 그게 3190선. 네. 그리고 이게 확정 실적. 그러니까 예상한 실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 나온 장부 가치를 가지고 PBR이라는 장부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레벨을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지지선들이 3200선대 위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FMC 회의 이후 코멘트를 쓰면서 원달러는 1130원, 40원, 코스피 3200선만 깨지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상승 추세 재개해도 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변동성을 수반할 때 등락이 네.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던 것이죠.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퍼가 저렇게 낮은 거는 실제 그만큼 좋았다라는 너무나도 좋죠. 진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실적 이야기요. 네네. 실적 이야기 전에 그럼 일단 달러, 유럽 얘기했으면 아시아 증시는 좀 어땠는지. 아시아 증시는 지금 네. 중국이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대만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좀 불안하고. 이 흐름들을 본다면은 좀 IT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쪽들이 네.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올림픽 개최 여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꺾이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경기 흐름들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3%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엄청난 급락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는 플러스를 기록했고 네. 뭐 엇갈리는 흐름들이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은 신흥 아시아 쪽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의 이제 업종별 좀 주식 시장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과는 달리 네.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성장주가요? 네. 성장주가 아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6%에서 7% 정도 상승을 했고 가치주가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피는 2%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 인터넷. 네, 그 업종들이 워낙 세게 올라서. 아, 카카오죠. 네, 그리고 인터넷.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네. 그리고 뭐 원전 관련주 뭐 네.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장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동안 강했던 철강, 화학, 운송, 은행 이런 업종들이 좀 부진하면서 네. 가치주가 좀 약했는데 그래도 가치주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가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본다면은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초 정도까지 이어졌던 흐름들이 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원자재 관련주, 네.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올랐었는데 물가에 대한 심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레벨이 툭툭 오르긴 했지만 네. 물가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의 심리가 더 약해지면서 거꾸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FMC를 지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해지면서 이쪽들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가격 부담도 있고 흐름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인터넷, 2차전지,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네.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좀 요 그림을 통해서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의 그림이 2차전지, 소프트웨어, 네.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상대강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향한다는 의미는 코스피 대비 강하게 코스피를 이겨내면서 코스피를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려간다는 의미는 코스피가 1% 오르는데 얘는 뭐 0.5%밖에 못 오른다거나 네. 얘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1% 떨어졌는데 얘는 마이너스 3% 떨어진다거나 코스피보다 계속적으로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보시면은 자동차는 5월 초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쫙 올라갔다가 최근 좀 쉬는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2차전지
6월 중순에 반전을 하고 있고, 인터넷 6월 초부터 반전을 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반도체. 반도체 주가가 막 폭락을 하거나 급락을 한건 아닌데, 코스피는 올랐는데 반도체는 거의 멈춰 있거나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 강도는 계속적으로 쭉 밀려나는 듯한 그림이에요. 특히 6월 초만 하더라도 아, 이제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그림을 만들어줬다가 쫙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림들이 조금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4월, 5월 초까지 워낙 좋았던 철강, 조선, 은행, 운송 같은 경우는 조선은 4월 말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쭉 떨어지고 있고요. 철강은 5월 초에 정점을 기록하고 쭉 떨어지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5월 초중반에 정점을 찍고 좀 하향 안정세, 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고, 운송도 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동안의 흐름들과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지수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차갑다 그럴까? 다들 주식이 안 좋은 걸로 생각해요. 네. 그게 올랐는데.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들이 좀 힘이 약해지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동안 약했었는데,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업종들을 밑에서 받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죠? 밑에서 받아가는 게 훨씬 더 세이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흔들린다 하더라도, 시클리컬이라는 철강, 조선, 은행, 운송들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쪽, 기존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4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올한 해를 봤을 때 얘네들은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업종들,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관찰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찰을 이제 4월부터 이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한달뵐 때마다 그 12개 종목에 대한 이제 중간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나오듯이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KT, CJ제일제나, CJ대한통, 아무리 보시면 신세계 현대가서 12가지 종목인데, 저희가 첫 촬영이 4월 26일이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촬영이 5월 28일 기준으로, 그때 이제 승률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한다면, 12개 종목 중에서 이제 10개 종목이 오르는, 굉장히 힘든 확률인데,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또 보니까, 그래서 6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4월 26일 날 그날 말씀하신 12개 종목 중에서 총 9개 종목이 오르고, 이제, 한개 종목은 그대로 플랫 떤떤 멈춰 있죠 그냥 떤떤. 그다음에 CJ대한통운 같은 거는 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 12개 종목에 대한 이제 하나씩 좀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4월 말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뉴 스토리라는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아, 뉴 스토리. 뉴 스토리.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항공 우주. 얘네들은, 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시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긴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고 제가 그거를 예측할 능력도 안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스태들을 통해서 제가 탑다운으로, 바텀업으로 봤을 때, 매칭이 되는 업종들이 이 5개였거든요. 이 업종들에 대해서 보시면은 한미정상회담은 결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얘네들이고, 그리고 공급망 불안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도 이쪽이고, 그리고 인터넷은 워낙 뭐 시장 장악력을 가져가면서 그렇죠. 레벨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냥 흔들려도 아 흔들려 그럼 더 사야지라는 마인드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이 바닥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 레벨이. 그래서 여기서 좀더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될 때지,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버티시면 되는 구간이지, 지금 팔고 떠나야 되는, 아우, 불안해, 팔아야 돼, 그러면은 어쩌면은 올한해 저점에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더 늘리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피상승. 통신, 금융, 음식료, 운송.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좀 기억을 되새겨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업종들은 바이 앤 홀드, 얘네들은 좀 트레이딩 바이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한해 수익률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업종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플러스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상대적인 강도라든지 중간중간의 플럭체이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마이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피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가격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운송, 은행, 조선 이런 업종들이 좀 상대 강도가 정점 찍고 이렇게 좀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피 상승 분야에 있는 요쪽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매매 전략 차원에서 좀 떨어지면 샀다가 좀 수익이 나시면 좀 일부 정리하셨다가 이렇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하반기를 노린다면 오히려 이쪽이 낫다. 비정상이 정상화,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현대건설 이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유통 쪽은 뭐 어떤 기업 인수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좀 흔들리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누고 정리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요 비정상화의 정상화 파트에 있어서는 7월 달에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7월 달에. 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50%를 넘어서서는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접종률이요? 네. 왜요? 정치 성향도 있겠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뭐 엇갈리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래요, 지금. 미국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우리는 집단 면역을 선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50%에서 60%로 가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못 가고 있어요. 70%를 넘어야지 일단 집단 면역을 선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쪽들에서 집단 면역 선포 시점이 늦춰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심리적, 그러니까, 흐름이 바뀐 건 아닌데, 시점의 차이라든지 기대했던 것들이 좀 딜레이 되는 데 따라서 주가 등락이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피해주나 내수주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 종목들 말고도 좀 좋게 보는 것은 영화, 미디어 쪽, 그쪽들을 조금 보셔도 하반기에는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올 연말로 갔을 때는 플러스 수익률이 대부분 날 텐데, 어떤 애는 시장 대비 10%, 어떤 애는 120%, 어떤 애는 80%, 뭐 이렇게 다 엇갈리겠죠. 근데 이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업종들이 저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전지, 우주항공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하위권에, 그러니까 중위권에 위치할 것들이 저는 요 비정상이 정상화, 화장품 유통 건설, 그리고 지금 시점부터 수익률을 따져본다면 좀 그렇게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아웃퍼포먼스 힘든 쪽이 은행통신, 음식, 운송같이 가격에 민감한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요 5개 업종이고, 하반기를 노리고 매매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화장품 유통 건설 같은 내수주, 소비주들을 좀 보시자. 여기다가 미디어, 극장 이런 쪽들을 보시면 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충분히 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단에 있는 기업 다섯 개는 좀 장기 투자에 하고, 아래 종목들은 좀 오르면 팔고.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다섯 개 말고 요 밑에 있는 은행부터 건설 요 쪽에 있는 애들이 재미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모멘텀이 세요. 작년에 엄청 못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익 증가율만 놓고 본다면 막 300%, 500%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위에 있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전지, 우주항공은 얘네들이 무겁기도 하지만 꾸준한 애들. 그러니까 올해 이익 증가율만 놓고 본다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뭐 많이 나와야 7, 80%? 얘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한 뭐 300%, 400%, 500% 막 이런데. 그런데 내년 2022년까지 이익 전망을 보면은 얘네들이 대부분 증익을 해요.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100이었던 게 80으로 떨어졌다. 120으로 가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증익을 해서 160 정도로 간다고 본다면 한 60%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제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고 말씀드린 애들은 100이었던 이익이 20까지 떨어졌다가 60, 80으로 올라가는데, 올해 이익 증가율만 보면 300%예요. 어마어마한 이익 증가율 같은데, 내년까지 시간을 돌려본다면 20%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시클리컬, 뭐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을 보시면은 고점을 넘어선 업종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종목들이.
일단 2018년, 17년 그때 당시 고점 수준이나 어깨 수준에 올라와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반면에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사상 최고 챙기는 이어가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얘네들은 실적이 조금만 더 뒷받침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올해 뭐 2월, 3월부터 최근까지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5월, 6월 지나면서 다시 상승, 사상 최고치로 전환을 했고,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을 보면은 4월, 5월 달에는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안 좋았죠. 이렇게 쭉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다시금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수급적인 불안, 그리고 또 달러가 확 반등을 하다 보니까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 종목들 위주로 팔다 보니까 수급이 좀안 좋은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눌리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에너지라든지 종목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비축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7월 달에는 자동차가 먼저 움직이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 4분기 실적 시즌 좀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떨어진 종목이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12가지 중에서 딱두 가지예요. 삼성전자랑 CJ대한통운.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팀장님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쨌든 주가는 계속 그냥 조금씩 갱들어 가고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좀더 밀리고 있는 근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는 좀 사실 딴 것들은 올라가는데, 상황이에요. 크게 손해 본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그걸 뭐라 하지, 기회 비용을 잃은 기회 거죠. 비용을 잃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분들이 지금이라서 아씨 아니고요. 팔까? 이제 재미없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면 올해 저점에서 파시는 걸 수도 있다고. 아, 최고 저점일 수도 네, 최저점일 수 있다. 근데 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8월 달 고점을 찍을 때 가장 해피했던 업종이 인터넷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은 8월 정점을 찍고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뛰었거든요. 한 5개월 동안. 그러다가 빛을 발휘하면서, 올해 초부터 빛을 발휘하면서 사상 최고 챙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자동차. 자동차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3월 말, 4월 초, 4월 중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가 그때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아, 팔고 가야 되면, 아니면 뭐, 저놈은 언제까지 버티라 그러는 거야? 저 친구 왜 맨날 버티라 그래? 그러니까요. 막 그러셨는데, 5월 초에 저점을 찍고 지금 레벨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를 바꿔놨어요, 자동차는 일단. 반도체, 아직까지 추세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5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확 올랐다가 밀리고, 확 올랐다 밀리고, 확 올랐다 밀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차트 이름이 자동차 업종이 4월 차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멀지 않은 시점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게 된다면 반도체까지도 추세가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시장 지수가 지금처럼 뭐 20포인트 오르고 30포인트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작년 12월, 1월 달에 보셨던 그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있습니다. 더안 올라갈 수도 있죠. 좀 느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중요한 건저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크게 많이 떨어지기 힘들겠죠? 그러면 더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은 제가 이것만 힘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팔자 밑에서는 무조건 사도 된다. 지금 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가격대에서. 그래서 그 밑으로 확 떨어져서 막 레벨을 뭐 7대 중반으로 가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있을 수 있어서 뭐 갑자기 뭐 단기 이슈에 의해서 쭉 빠졌다고 한다면 뭐 다시 바로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반등할 때 따라가고 조정받을 때 팔고 하면은 계속 옷방을 타실 수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는 좀 거꾸로 좀훅 밀릴 때는 좋게 보고, 좀팍 반등을 했을 때는 좀 지금 추세가 반전되나 조금 더 봐야 되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좀긴 호흡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들고 가신다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종목이 더 떨어진 게 CJ대한통운. 아. 요게 그때 4월 26일 날 이제 18만 500원이었는데 이제 목표 주가는 25만 원이에요.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 17만 7,500원. 뭐 엄청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했는 유일한 두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그 종목은 지금 파업 이슈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단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어요. 그리고 네. 그동안 먼저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뭐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 좀 마이너스긴 하실 텐데 플러스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네. 거둘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가 인상도 이뤄냈고 이제 파업 이슈도 조금 전진정이 될 것으로 보고 네.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얘네들을 가지고 연말 뭐 네. 내년까지 바라보기보다는 차트를 한번 보시고선 직전 고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 수준에서 한 절반 정도 정리하셨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팔 이유는 없다. 지금 많이 빠졌다가 뭐 택배 단가 합의를 하면서 딱 튀어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가면서 네. 마이너스 건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